죽고 시흥의 청날 시흥의 흥청흥사 난 DJ 최 DJ 파괴 응답하신 7이사 시흥에서 개꿀로 사는 법이 궁금하다고요? 시흥에선 지금 무슨 일이? 2023년 시흥이 궁금하다면 난 DJ 최! DJ 박이 바로 응답해드립니다! DJ 최가 응답합니다. 미남은 강아지를 좋아해 자꾸 보다 보면 힐링되는 거 설마 그 미남이 너는 아니지? 오늘 사연에 이 강아지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셔서 운 좀 띄워본 거야. 진정 좀 해. 워워. 들어보고 영 상관없는 이야기면 확 그냥 물어버릴 줄 알아. 알았어. 혼자 산 지 오래된 시흥 시민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 무척이나 외롭더라고요. 강아지를 참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키우고 싶었지만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사료비부터 병원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어떤 강아지를 키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겁이 나요. 사연이 마치 내 이야기 같구만. 나도 같은 고민에 짜잔! 이렇게 강아지 인형을 대신 키우고 있었거든. 어? 뭐야? 걱정 마! 시흥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다면 백신 접종, 중성화 시술도 해주고 치료비까지 지원해주는 동물놀이보호센터가 있잖아. 거기가 뭐하는 데인데? 시흥시 동물놀이보호센터는 말이야, 길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집으로 데려와 두 달 정도 임시 보호할 수도 있거든. 와, 진짜? 그럼! 그렇게 동물놀이보호센터에서 데려온 강아지나 고양이를 임시로 키우면서 주인이랑 잘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사료나 강아지 용품도 지원해주니까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동물놀이보호센터엔 동물행동지도사가 있어 행동교정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지. 역시 시흥! 예비 견주의 마음까지 쏙 들여다보다니 시흥엔 동물놀이보호센터가 있고 난 바로 입양하러 갈 거군. 먼저 입양 상담부터 받아야지. 전화나 카톡으로 방문 예약을 하고 동물놀이보호센터 카페에서 미리 보고 싶은 동물을 선정한 다음 방문일과 연락처를 미리 남기고 갈고 하라고. 아무 때나 가면 내 강아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꼭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유실, 유기 동물들은 검진과 접종을 했어도 잠복기가 있는 전염성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려야 안전하게 사람과 동물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하긴 임시보호라도 같이 살 가족인데 뭐 준비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다. 이제 좀 알아듣네. 그래서 임시보호 강의를 먼저 수료해야 돼. 임시보호하면서 사료 주는 방법이나 응급대처 방법 등을 먼저 공부해야 하니까 아는 만큼 동물들이랑 더 깊은 교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 다음 동물놀이보호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임보기간을 정한 다음 사료나 그릇, 배변패드 같은 지원 물품을 받아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지. 가족을 만드는 일인 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긴 해야겠다, 그치? 응. 근데 내가 진짜 겁나는 게 뭔지 알아? 네 얼굴? 정! 그렇게 임보하다가 정들어서 계속 키우고 싶으면 어떡해? 아니 뭐 물론 계속 키우고는 싶은데 한편으로는 병원비나 사료비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그냥 보내자니 정들어서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쫄날 것 같지 말이야. 고민하지 마, 보이. 왜 벌써 병원비부터 걱정해? 시흥 동물놀이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서 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진료비에 치료비, 백신 접종비, 미용비까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만약 병원비가 10만 원이라면 60%까지 지원이니까 6만 원 지원 가능! Understand? 아니 이거 시흥의 동물 사랑이 해외도 너무 넘치잖아. 그래서 강아지 인형 대신 진짜 가족을 맞을 준비가 됐어? 근데 갑자기 막 반려견이 막 날뛰거나 이유 없이 내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때는 센터에 있는 동물행동 지도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전화로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방문 상담도 되니까 걱정 덜덜 말어. 좋아, 나 결심했어. 오늘부터 나도 평생 함께할 반려견을 가족으로 맡겠어. 좋아, 시흥시 동물놀이보호센터에서 유식 유기동물을 입양해. 따뜻한 가족을 만드는 거 어떠세요? 결심했다면 동물 사랑 넘치는 시흥동물놀이보호센터로 오신.